자,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 CSS의 비교적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대상이 있을 때, 엘리먼트가 있을 때 그 엘리먼트의 크기, 또 엘리먼트의 어떤 회전 또는 비틀기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셨다면 아마 이런 기능을 써보셨을 겁니다. 자, 요건 이제 포토샵인데요. 자,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 화면의 크기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줄인다거나 또 요거를 이제 회전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회전을 시키거나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왜곡하게 되면은 얘를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기울인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포토샵으로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했었던 이러한 작업을 CSS3부터는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CSS를 통해서 이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트랜스폼, 변형이라고 하는 기능을 CSS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transform_1.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HTML 문서니까 head와 body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head는 style, body에는 h1 태그를 하나 만들고 뭘로 할까요? hello transform 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이제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생긴 텍스트인데요. 여기 있는 텍스트를 제가 transform을 통해서 이리저리 변형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h1 태그에 대해서 예, 일단은 background color를 주면 조금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 background color. 그 다음에 어떤 색깔로 해볼까요? Deep Blue Sky라는 컬러를 해보겠습니다. 컬러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폰트 컬러는 흰색으로 하고 그리고 저기 있는 저 도형이 H1이 화면 전체를 쓰면은 트랜스폼 효과의 결과를 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Display Inline Block을 하게 되면 블럭의 속성과 인라인의 어떤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게 되죠. 자. 자, 이해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이 얘기는. 자, 그 다음에 패딩 값을 조금 줘서 한 5픽셀 정도 줄까요? 이렇게.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좀 키워보죠. 2rem, 3rem,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진 값을 줄게요. 자, 마진, 그리고 한 30픽셀 정도? 100픽셀 정도 줘서 이렇게 화면에 적당한 위치에다 옮기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트랜스폼 효과를 한번 줘볼 건데요. 여러분이 트랜스폼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그 엘리먼트에 대해서 transform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시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구체적인 트랜스폼 효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거는 역시 스케일이죠. scale, scale x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은 1이라고 하면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2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자, 저것은 무슨 뜻이냐면 두 배 했다는 뜻이에요. 0.5가 되면 예, 2분의 1배, 즉 반으로 크기를 줄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x가 붙어 있으니까 x축으로 변형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y축으로도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y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y는 됐지만 x축의 효과가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transform이라고 하는 효과를 여러분이 위에서 한번 했고 다시 밑에서 하게 되면 밑에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을 덮어쓰기 하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개의 transform 효과를 하나의 엘리먼트에 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효과를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x축으로 0.5배 하면서 동시에 y축으로도 0.5배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좀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줄바꿈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xy축을 따로따로 쓰는 게 좀 귀찮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 말고 자, 요거 주석 처리할게요. 이것과 똑같은 코드는 scale 이라고 쓰고 0.5,0.5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했던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은 여러 가지의 그 효과들이 있습니다. 스케일과 같은.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한 번에 쓸 수 있는 소위 단축형이 있고 쪼개서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정식의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트랜스폼들이 있는데요. 어떤 트랜스폼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이런 에디터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말을 키게 되면은 어떤 트랜스폼 효과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걸 참조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의 홈페이지로 와보시면 자, 여기에 이렇게 제가 삽입해놓은 예제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코드펜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찾은 건데요. 자, 한번 좀 큰 화면으로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했던 것은 스케일이라는 것을 우리 했고요. 스케일 x, 스케일 y도 했었죠. 자, 그때 숫자를 넣으면 두 배가 된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보여주는 저 파란색 도형은 예, 이 밑에 있는 이런 식의 속성 값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는 건 조금 무의미할 것 같고요. 뭐가 있는지 대충 한번 보면은 일단 로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테이트의 45 DE지는 디그리란 뜻입니다. 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90도, 180도, 예, 그거에 해당되는 단위인데 이렇게 45도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 태그가 엘리먼트가 45도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skew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skew라고 하는 것은 뭐 기울이다 또는 왜곡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skew x를 하게 되면 여기 45라고 적혀있죠. 즉 45도만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skew y라고 하면 y축으로 45도만큼 기울이는 것이고요.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렇게 예제를 보시고 직접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ew 45, 45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뭐 없어져 버리죠. 이런 효과가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ranslate라고 하는 것은 이동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translate x45라고 하면 45픽셀만큼 이동하는 것이고 translate y라고 되어 있는 것은 y축으로 45픽셀만큼 이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matrix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 행렬 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셔서 어떠한 엘리먼트를 정말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변형할 수 있는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가지 그 수학적인 개념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업의 범위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여러분이 이 도형을 좀 더 컨트롤하고 싶다면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좀 익혀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